니들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저희 점심 먹으러 가는데. 네. 그래? 그럼 저 나랑 같이 설렁탕 먹으러 갈까? 에이, 설렁탕이 뭐 설렁탕이. 한 번은 몰라도. 짱! 저 녀석 그렇게 먹으니까 저 나중에 시집 가서 애롭기 힘들잖아. 자고로 처녀든 말이야. 잘 먹어야 되는 거야. 밥은 안 먹고 맨날 그저 라면이니 피자 등 먹으니까 나이 먹으니까 아프잖아. 어, 나 피자 먹고 싶다. 그래? 그럼 우리 피자 먹으러 가자 뭐. 비슷한 것끼리 어울린다는 뜻의 사자성어? 이게 뭐지? 진짜 무식하기는. 비슷한 것끼리 어울린다. 네 글자. 비스무리. 아이고. 그것이 어찌 사자성어요, 비스무리가. 그럼 뭐야? 그거 아닐까? 끼리끼리. 아, 진짜. 언니 이럴 때 꼭 바보 같아. 끼리끼리는 속담이고 응. 비스무리가 사자성어지. 아이고, 나. 아이고, 아이고. 짠나. 어우, 진짜 잘한다. 어? 야야. 야, 누구들. 누구들 마침 잘 왔다. 어, 그려. 잘 왔어. 누구들 마침 잘 왔어. 야야야야. 누구들 말이여. 비슷한 것끼리 어울린다라는 사자성어가 끼리끼리냐 비스무리냐. 어? 나는 끼리끼리라고 그랬는데 야는 비스무리라고. 아이고, 이것이 나보고 바보 같대. 아니 도대체 누가 바보라는 것이여. 누구들 확실하게 얘기해봐. 어? 누가 바보여? 둘 다 바보다. 아, 이거 비슷한 것끼리 어울린다는 사자성어 유유상조 아니야, 유유상조. 언니는. 아, 참. 커피물 끓겠다. 예, 주문 받으러 가요. 뭐 부르지도 않아도. 진짜 유유상조 아니냐? 야, 앞으로는 문숙선정, 어? 야. 우리가 저기 피자를 먹었으니 말이야. 입가심으로 그저 잔잔 마셔야 될 거 아니야, 응? 어? 예, 제니야. 네. 너 저 쌍화차 아니면 인삼차? 뭐. 콜라요. 어, 그래. 그럼 나도 콜라. 니들 뭐. 야, 뭘 뻔히 쳐다보고 있어? 뭐 마실 거야? 아니, 시키세요. 어이, 마담! 차 좀 받아줘. 마담이요? 아니,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우리 학교 선배님이셔. 선배님? 아, 너도 노인 대학 다니냐? 그게 아니라 어. 30년 만에 복학하셨어. 네. 아따, 그래요. 그럼 나도 앞으로 저기 오빠 학생이라고 부를 거인 게 나한테도 그냥 아가씨라고 불려야 한다. 마담 아가씨 빨리 차 가져와요. 왜? 내가 저 주책 부렸냐?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늦게라도 다시 공부하신다는 게 정말 멋있어요. 멋있긴 뭘. 3년 전에 상처고 자식들 다 걷고 한가해 지니까 정말 졸업 못한 게 한이 맺히더라고. 그래서 난 큰 용기를 갖고 나왔는데 자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니까 난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야, 나 이 제니를 만나게 너무 기뻐. 야, 정말 제니 관상 좋아. 응? 정말요? 아유, 이렇게 인증도 좋고 귀도 좋고. 아유. 네, 정말요? 내가 손금 봐줄까? 네. 아니 이거 왜요? 손이 너무 부드러워. 아이, 나 놀랬잖아요. 제린 말이야. 그러니까 그저 나이 차이가 좀 나고 경제적으로 기반 잡힌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지 잘 산다고 요 손금에 나와 있어요. 저기 선배님, 제 손금도 좀 봐주세요. 좋아. 예? 좋아요? 저 관상도 좀 봐주세요. 다른 거 좋을 테니까. 예, 저기 있잖아. 우리 이제 딴 데로 가자. 여기만 있고. 그래, 잘 들어가 마시고 노래방 가자. 노래방? 그래 가자 거기. 아, 선배님, 노래방은 저희들끼리 가야 재밌어요. 제니 가자. 그래, 가자. 예. 니들 돈 있어? 없죠. 야, 네 선배님한테. 선배님 같이 가시죠. 예, 그래 가시죠. 자, 이태라 돈 많은 선배님이 나가신다. 야. 아, 돈은 내가 냈으니까 마음껏 놀아. 야. 야, 놀아. 그래. 이거 왔으니까 우리 신나게 놀자, 신나게. 그래. 오케이. 그래. 그럼 내가 첫 곡, 그래. 거기 눌러져 있는 거, 맨발의 청춘. 맨발의 청춘, 그거 좋지? 어? 이렇다 할 때 또 비전도 지금 당장.